경찰의 수사권을 2대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172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뒤이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기 단축으로 밤 12시에 종료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 때 접촉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한산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엽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엽사는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검수완박의 또 다른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이번에도 본회의 회기를 오늘 자정에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5월 3일 본회의 처리에 걸림돌이 없어 보입니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독주에 거침이 없습니다. 첫 소식은 김도영 기자가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오는 3일 통과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꼼수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지난 본회의를 강제 종료한 지 3일 만에 열렸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앞서 상정됐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붙여졌고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중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동원하면서 오늘 자정이면 자동 종료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역시 표결을 통해 통과될 전망입니다.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행 6대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두 개로 축소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유예했습니다. 또 수사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할 수 없도록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 계곡살인 이은혜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밝혀내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회기 쪼개기로 오늘 자정으로 본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5시간 정도 뒤면 종료됩니다. 국회 출입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지용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서 2시간째 발언 중입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김 의원이 발언대에 서자마자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또 한 번의 민주주의 파괴 현장을 봤다. 필리버스터를 처음 하신 분이 김대중 전 의원이었는데 이런 후배들의 모습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예정돼 있는데 용 의원은 중재안의 수정안으로는 정치검찰 역사를 끝낼 수 없다면서 오늘 오후에 검찰청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도 기권표를 냈는데 양 의원은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여당 의원의 말을 폭로해서 협박 문자에도 시달렸지만 끝내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자정에 종료되도록 하는 회기 쪼개기용 수정안을 내서 16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불과 7시간 만에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을 가결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는 정기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춰서 법안을 공포하거나 오는 4일이나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검수완박 법안 공포까지 마무리를 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야당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권을 가진 박병석 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막기 위해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지만 국회 직원들의 저지에 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여성 의원들이 부상당하는 일까지 벌어져 박 의장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은 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70여 명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서민과 약자 올리는 검소완박 피켓을 들고 연좌 농성을 벌입니다. 이재명 방탄법을 중단하라! 본회의 전 박병석 의장에게 법안 상정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박 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막기 위한 겁니다. 4시 8분쯤 박 의장이 의장실을 나서자 야당 의원들이 저지했고 이에 맞서 국회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 죽어! 너 또 땅에 들어가지 왜 뭐하는 거? 본회의가 열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일부 의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굳은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은하 의원은 벌겋게 부은 다리 사진을 공개했고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선영입니다. 검찰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이라며 이제 권력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현상 기자, 지금 검찰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검 간부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법안이 처리된 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해 국회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대형 참사 범죄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사표를 내고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까지 열었지만 결국 법안이 처리돼 참담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차후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검찰은 마지막 카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소완박 법안에 위헌적, 불법적 요소를 지적해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검찰이 민주당 법안에서 위헌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건 검사의 수사권을 폐기하고 경찰 등으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위헌 요소가 크다는 겁니다.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폐지한 것도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이 꼼수 사보임을 한 것은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것임을 강조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법안이 공표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기를 확정 지을 방침입니다. 대검에서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여당은 오늘 가결된 검찰청법으로 이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두 분야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박탈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는 기구인데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게 됩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검수완박의 완결편인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에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에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사개특위는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와 경제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의기구입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1948년 건국 이후 74년간 유지되어온 검찰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야당은 오늘 박병석 의장에게 상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안 이거 상정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앞서 민주당은 어제 운영위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당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3일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야당으로선 막을 방법이 뾰족히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위장탈당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반대하거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결국엔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걱정입니다. 주로 아동과 장애인 사건을 맡아온 김예원 변호사는 이 법안이 서민 사건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의 주장을 오현주 앵커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야 합의건 국민 약속이건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대 범죄는 검찰이 그대로 수사해라. 자, 변호사님, 검수완박 법안 하나로 국회의 민낯을 본 이번 한 주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님의 이제 기고문 같은 걸 보면 수사권과 이제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는 이유는 뭐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주된 이유는 검찰이 1차적으로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목소리였고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검찰이 해왔던 그런 역할까지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큰 구렁텅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6대 범죄는 일반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드물다고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갑자기 막판에 졸속으로 바뀌면서 일부 6대 범죄는 검찰이 그대로 수사해라. 나머지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수사 종결은 경찰이 한다. 그래서 그때 서민사건, 민생사건은 어떻게 되었냐면 경찰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세요라고 바뀌었어요. 원래는 100% 다 이의신청이 자동되는 시스템이었죠. 검찰이 해주니까. 통계를 돌려보니까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이미. 억울해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그만 갈란다 라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새로 뭔가 이의신청을 하는 거에 대한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장애인들을 대변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것은 수사 지연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아동 성폭력 사건인데 범죄자들이 이 수사가 계속 지연되니까 계속 이사만 다녀요. 놀라운 것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사건을 그 경찰서로 던지기만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쪽으로 이사가면 여기로 보내고 이거를 제가 8번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사건 번호만 계속 바뀌는 건데요? 네, 사건 번호가 계속 바뀌니까 나중에는 피해자가 너무 불안해서 네. 그냥 저 안 할래요. 수사지휘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사건이 아무리 늦어져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 이외에 독소조항을 여러 개 꼽으셨습니다. 이게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별건 수사 자체가 위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B라는 사건이 보이면 B라는 사건도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방식의 나쁜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성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좁은 개념이에요. A라는 피해자 예. 사건으로 이 사건을 파다 보니까 가해자의 핸드폰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여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피해자, 공범, 심지어 진범이 나와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애매한 개념인 동일성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의 신청 대상도 사실 축소가 됐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하게 됐는데 제가 대리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글씨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고소장 좀 쓰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고소인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관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 사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잘 수사가 되어야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네. 경찰이 나는 이거 더 이상 할 거 없다 라고 해서 딱 덮었을 때 이의 신청조차도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막음으로써 공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경찰이 1차적으로 종결하면 끝나는 거네요.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모든 권력은 고이면 썩어요. 대비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같이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입법을 하냐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법안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저는 서민 사건의 초토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갑자기 범죄 피해를 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피해자들은 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우려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이 절망스럽죠.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보는 구조라면 정말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김 여사가 오늘 유기견 후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방문이었지만 저희 취재진이 사전 정보를 토대로 현장에서 대기하다 김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 부부는 모두 7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이 중 한 마리를 행사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시동이 걸리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와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 상수역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유기견 보호센터에 수행원과 경호원 등 두세 명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파란색 스카프를 맸고 청바지 차림에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나래도 데리고 왔습니다. 김 여사는 TV조선 취재진에 나래도 이곳에서 입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곳에 30여 분간 머물며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행사 관계자들과 별도로 환담도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이틀 전에는 서울 시내에서 열리고 있는 한 미술 전시회를 비공개로 찾기도 했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취임식을 앞두고 조용히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0일 취임식 전까지 공개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요양병원에서 면회할 때 서로의 살갗을 맞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두 팔을 벌려 서로를 안고 손을 쓰다듬으며 그리웠던 온기를 나눴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아들의 얼굴이 보이자 치매를 앓는 70대 노모가 두 팔을 벌리며 힘껏 달려갑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들.
죽도록 네? 보고 싶었지. 아, 죽도록? 작년 11월 접촉면회가 금지된 후 5개월여 만에 재개된 오늘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선 가족들이 체온을 느끼며 눈물과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2년 만에 잡은 어머니의 손을 차지하려 행복한 투정도 부려봅니다. 막내아들 손을 아주 꼭 잡고 있네. 큰아들이 부럽대잖아. 딸을 마주한 80대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은 자꾸 슬퍼지니까 울지 마세요.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회객은 접종 완료자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소자 한 명당 4명으로 제한됩니다. 인원수 제한을 넘긴 가족들은 칸막이 너머에서 그리움을 달래고 동행하지 못한 손주들은 영상통화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날마다 너네 집 갈게. 가족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만져보니까 좋고 체온도 느끼고 좋습니다.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이제 명절 때라도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명절을 지냈으면 바람입니다. 접촉 면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당연했던 일들이지만 3년 만에 되돌아오기에 특별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 행렬도 재개됐는데요. 현장에 송민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까? 네, 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 7시부터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형형색색 아름다운 연등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이번 연등회는 코로나19로 사실상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된 건데 벌써부터 시민들이 거리로 많이 나와서 연등회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등 행렬은 동국대에서 조계사까지 약 3km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연등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3년 만에 하니까 너무 저희가 즐거워서 이거를 미리 사전 신청해서 왔거든요. 와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색깔 예쁘게 연등도 많고 외국인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페스티벌한 느낌이 들어요. 연등회는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 연등행렬엔 5만여 명이 참여하고 연등 10만 개가 투입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올해의 연등회 참여자는 예전 수준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등회는 내일도 조계사 앞길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앞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각 지역의 축제들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축제장마다 관광객들이 북적였고 상인들도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공원이 알록달록한 꽃과 나비로 채워졌습니다. 꽃향기를 품은 나비 22만 마리가 살랑거리며 날갯짓을 합니다. 나비 진짜 예쁘다. 어제 개막한 한평 나비 축제에는 오늘까지 12,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일상이 회복됐음을 실감합니다. 주위에서는 나비들이 적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직접 많은 걸 보니까 재밌었어요. 장인이 물레를 돌려 찻사발을 빚고 아이들은 붓으로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그릇을 완성합니다. 경북 문경 찻사발 축제에는 개막 첫날인 오늘 하루 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겁니다. 오니까 또 감회가 더 색다르고요. 우리가 이게 함께 모인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를 알게 되는데. 상인들도 몰려드는 관광객에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코로나 그거 할 때는 한 150그릇, 200그릇. 지금은 한 400개, 절반이 더 늘었죠. 봄축제가 집중되는 다음 달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면서 3년 동안 움츠러들었던 전국의 봄축제가 손님 맞이 준비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술자리가 늘어나자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섰는데 어젯밤 서울에서만 14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도 음주 단속에 나서고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자도 대상이라고 하니까 적당한 음주가 좋겠죠.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흔들어 차를 세웁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비적적 밤지입니다. 음주 단속은 서울 시내 31곳에서 자정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14명이 적발됐습니다. 0.049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아시겠죠? 거리두기 완화로 술자리가 늘어나자 경찰이 5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그 음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관들도 여기에 맞게 경찰은 음주 단속 대상에 자동차뿐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자전거 운전자도 포함했고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자까지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어젯밤 북한산 둘레길에서 택시기사가 엽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엽사는 멧돼지로 착각해서 엽총을 쐈다는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북한산 등산로 나무 위에 만들어진 초소. 엽사단체 회원들이 3월 멧돼지를 잡는다며 지어놓고 이곳을 거점으로 사냥을 해왔습니다. 돼지를 잡아갈 줄 알았지. 그 뭐 그런 사고 날 줄 생각도 안 했지. 어젯밤 8시쯤 이 단체 소속 70대 엽사가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쐈습니다. 차도와 가까운 등산로에 잠시 소변을 보기 위해 멈춰섰던 택시기사는 오른쪽 팔과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뒤 숨졌습니다. 총을 쏜 엽사는 경찰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엽총 소지자로 거주지 인근 파출소에서 절차대로 엽총을 받아 사냥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도 허가 받고 멧돼지 그 사냥 중이었어요. 한 발 쐈어요. 그게 한 발이 타는 게 두 개라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엽사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거액의 회사 돈 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올해 초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약 2천억 원을 빼돌린 재무팀장이 구속되는 등 기업과 은행, 구청까지 직원들의 횡령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인지 차순희 기자가 거액의 횡령 범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우리은행 직원 A씨. 회사가 고객이 할 일이 없습니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려 파생상품과 동생사업 등에 투자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뭐 돈이 빠져나갔고 세부적인 것들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최근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데 올해 초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2215억 원, 계양전기 직원은 246억 원을 각각 횡령했고 강동구청 공무원은 공금 11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올해 벌어진 주요 횡령 사건 범죄 피해액만 모두 3,190억 원에 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가장 큰 문제론 허술한 관리 감독 체제가 꼽힙니다. 회사 내부 감사 부서와 회계법인은 서류에 적힌 돈이 실제 보관됐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우리은행과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모두 직원이 위조한 서류만 믿고 실제 자금 유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를 충실히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소홀하게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경제사범에게 관대한 처벌도 문제로 꼽힙니다. 횡령범죄 건수는 2011년 2만 7천여 건에서 10년 만에 6만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지만 횡령 등 경제사범의 4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0억 원 이상 대규모 횡령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인 징역 5년에서 8년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그 양형 기준표를 대폭 그 개정을 해서
분명한 불이익이 명백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죠. 유독 경제 범죄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가 횡령 범죄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4주째 큰 변화가 없지만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잇따라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지역 인근의 집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로 생긴 풍선 효과라는 지적입니다.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전용 124제곱미터형. 지난 2018년 마지막 거래보다 14억 원 오른 3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반포의 전용 222제곱미터형 아파트는 한 달 만에 4억 원이 뛰었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직전 거래보다 9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모두 신고가입니다. 압구정이나 여의도 목동은 시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요. 반포는 개투 가능해요. 서울시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잠실, 대치동, 압구정 등 강남권 일부와 용산 일대를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남 3구의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는 서초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거래 절차가 까다롭고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까지 가격 불안정이 계속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요즘 장보기 부담스럽죠. 안 오른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비싸서 마음 편히 사기 부담스러웠던 한우가 요즘 잘 팔린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충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형마트 축산 코너입니다. 평소와 달리 수입산 소고기 매대보다 한우 매대에 손님이 더 많습니다. 요즘 한우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서라고 합니다. 한우는 금액이 조금 낮아진 건지 체감상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한우를 구매하게 됐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글로벌 물류 대란 등으로 수입식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달 미국산 소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54%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한우 값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비싸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조금 더 못해 한우를 먹게 됩니다. 수입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시세가 좀 떨어졌거든요. 한우 쪽으로 구매 이전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4월 한우 판매는 전년보다 24% 늘었는데 수입산은 15% 줄었습니다. 과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사과, 배 등 국산 과일 판매가 7% 늘어나는 동안 망고, 바나나 같은 수입 과일은 10%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좀 덜 찾게 되고 국산을 더 많이 찾고 쓰죠. 예, 그래서 수입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수입산 가격 급등으로 모처럼 국산 농축산물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흑인 청년을 구타한 백인 경찰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발생한 LA 폭동 기억하실 겁니다. LA 폭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됐습니다. 당시의 상처를 교훈 삼아 화합하자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울렸습니다. 신은서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1992년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들이 무죄 선고를 받자 분노한 흑인들이 LA 도심으로 쏟아져 나와 폭동을 일으킵니다. 6일 동안 이어진 폭력 사태로 약 60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LA 도심의 한인타운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There was a lot of fire, a lot of vandalism, a lot of protesting. The whole riot lasted three nights and four days. Everybody was scared. 폭동 30주년을 맞아 LA 현지에 한인과 흑인들이 한데 모여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The LA riots, and it was a riot for the Korean community. Let's lift up the truth
At the end of the day, we're all in the same boat. 30년간의 변화에도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이 여전하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I mean, we've moved forward a little bit, but it still needs to move at a rapid pace. 로드니 킹의 딸은 아버지가 결코 증오나 폭력을 우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30년 전 폭동이 일어나자 로드니 킹은 모두 함께 잘 지낼 수는 없냐며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you know, can we all get along? Can we get along?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자맹 끝내는 김건희입니다.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 단독 리포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늘 비공개 행사였는데 유기견 후원 행사에 그 자리에 이채림 기자가 직접 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김 여사가 참석한 행사가 서울 마포에서 오후에 있어서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이 평소 김 여사가 후원하고 있는 동물구조단체 다원레스큐라는 단체의 행사였습니다. 이 단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유기견들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거리 입양 행사를 하는데 김 여사가 이곳을 찾은 겁니다. 윤당선인 부부가 이 애완견, 그리고 애완묘죠. 아주 가족처럼 아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 유기견 후원 행사에 온 거면은 한 마리를 더 입양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까? 일단 오늘 행사에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이 6마리가 있긴 했는데요. 네. 오늘 새로운 입양을 위해서 찾은 건 아니고요. 이 윤당선인 부부가 키우는 4마리의 반려견 가운데서 나래라는 이 유기견을 이 단체에서 과거에 입양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또 김 여사와 단체 관계자들이 상당히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네. 김 여사는 오늘 행사에 나온 유기견들을 안아보기도 하고 또 장난치면서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행사는 공개였지만 김 여사의 행보는 비공개였습니다. 그거를 이채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건데 그 일정을 미리 취재진에게 알리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저희도 우연히 김 여사의 참석 소식을 듣고 행사장에 가게 됐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을 한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김 여사와 마주칠 수 있었던 그런 공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과의 소통을 좀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예, 사실 여러 논란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부인이 언제 과연 공개 행보를 할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선 기간 중에 김 여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게 다양하게 불거졌던 만큼 이 김 여사가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왔었는데요. 취임을 앞두고는 노출 빈도를 늘려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게 되는 공개 행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기류가 읽힙니다. 이 인수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날부터 이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에 맞춰서 외부 단체에서도 여러 제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자맹 끝내는 김건희의 느낌표는 논란 넘어 자리 찾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윤석열 당선인과 김 여사 모두 이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또 제2 부속실도 없애겠다면서 기존의 대통령 배우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관례와 관행을 깬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이 어떤 역할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다섯 달 같은 5주입니다. 인수위의 모습이 보이는데 인수위의 이제 활동 기간이 5주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섯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 뭐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주간의 인수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인수위는 분과별로 송별 회식을 한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인수위원은 지난 5주가 다섯 달 같았다면서 그만큼 길고 힘들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국정 전반을 살피기 5주라는 기간은 정말 짧은 기간이겠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과제들을 다뤄야 하다 보니까 참 경무였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들은 이 새벽에 퇴근했다가 이 다음 날 아니죠 당일 아침에 바로 다시 출근을 하고 이런 일도 잦았다고 하고요. 특히 안철수 위원장이 철저한 입단속을 강조하면서 경력이 바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이 때문에 주변과 연락을 끊는 바람에 지인들로부터 원성을 산 위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인수위에 이제 참여한 분들이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곱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틀 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이 대표적인데요.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계했다면서도 추경 편성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보상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반쪽짜리 발표였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이날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표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저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윤당 선인이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약속한 바 있죠. 이를 차등 지급으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진 건데요. 이 상황에서 안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이 나오면서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소고기 안 사 먹을 테니 1호 공약 지키자. 돼지고기를 먹었어야 하는데 소고기 먹어 죄송하다는 글이 다소 올라왔습니다. 이 외에도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하면 떠오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고요. 과거 정부처럼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치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에서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자료들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컸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다섯 달 같은 5주의 느낌표는 5주 같은 5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네, 인수위 5주 동안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와 민생만 고민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됐으면 하는 마음 모든 국민이 똑같을 겁니다. 이채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쨍쨍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선함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겠는데요. 일단 황사가 유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까지 불 수 있겠는데요.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일찍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와 대구 20도, 전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N번방 사건, 도가니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세상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였기에 외부 도움이 필요했죠.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선에서 고발 사건이 종결되면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힘없는 이들을 울리는 이 조항이 왜 생겼을까 곰곰이 보니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하겠더군요. 권력이나 선거범죄 수사도 대부분 선관이나 시민단체 같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결국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서민 피해자들은 잘못된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장치를 빼앗긴 셈입니다. 민주당은 N번방 사건을 추적한 박지연 씨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사회적 약자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